학부모 A씨의 차가 학교에 나타나면 선생님들은 긴장감을 넘어 공포감마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교실 안 가세요? 오늘은 교실 안 갔는데요. 아, 그래요?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전화가 오니까요.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로 저번 전화가 왔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제가 조원선한테 말할 수는 없고요. 어머니, 애들이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전화 올 때가 아닌데. 지난 10월 25일 학부모 A씨와 같은 반 학부모 B씨가 취재 요청에 응했습니다. 두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스럽다는 학교 측 주장의 어떤 입장일까? 저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우리 사무소에 가면 뭐 주민등록 좀 발급해주세요. 등본 발급해주세요. 이것도 다 민원인 거죠. 지금. 그 학교 주장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본인이 질문받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본인이 되게 불안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시면 네. 이게 교권 침해가 되냐는 거죠. 네. 그 정도 사안들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안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예민하신 것 같은 거예요. Y 초등학교에서 M 초등학교로 전학 온 AB 학부모의 자녀들이 5학년이 됐습니다. 올해 초 M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의 최대 숙제는 누가 5학년 담임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담임 배정에 5학년 누가 맡는다고 하겠어요. 주변에서 계속 그 반 맡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요. 정말 입이 바싹바싹 와서 입술이 다 붙으도록 그 선생님을 설득해가지고 담임을 맡았어. 우여곡절 끝에 5학년 첫 번째 담임 선생님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로 경력 14년 차에 접어든 중견 교사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아동학대 의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1년 동안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나 선생님의 기대는 곧 무너졌다고 합니다. 학부모 ABC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고 B씨는 기타 수업 시간 강사가 큰 목소리로 자녀를 지적했다며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상담하실 때 네네. 소리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네네. 이게 계속 기타가 아무래도 애들이 통제가 잘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애들이 계속 이게 띵띵띵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목소리 톤이 점점 올라가셔서 그런 건데 어제 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빠르게 잘 대처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제가 어제는 무슨 일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저도 집에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모르죠. 애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제가? 아, 그 반 아이들한테 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저것을 내라고 해도 좋고요. 5학년 애들만 이렇게 잡들이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부모 입장에서 이거 그냥 덮을 생각 없고요. 자신도 모르게 AB 학부모 자녀의 표정을 의식하게 됐다는 선생님. 아, 제가 전 선생님들한테 이제 전달받기로는 그 두 아이의 표정이 안 좋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연락이 온다. 어김없이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아이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되게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이게 제가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을 공정하고 제가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겠다고 했는데 이 두 아이의 얼굴 먼저 쳐다보는 제 모습 속에서 약간 위선자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던 7월 2일 선생님은 A 학부모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수업 중 자신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유를 답하라며 명예훼손, 학대 의심 행위, 심각한 차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날 선생님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담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몸무게도 한 6kg 정도 빠졌었고요. 네. 잠을 거의 잘 못 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자책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자책.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학급을 맡는다고 했을까. 일단 이 학교를 선택한 것부터 자책이 시작이 됐고요. 학생들은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선생님의 어려움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못 쓰시고 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힘드신 것 같아요. 네. 피하시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원래는 우리 안 보실 때 들고 다니시는 우리 엄마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담임 선생님과 이별하게 되고 학급의 조직이 와해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냥 무정부적인 무질서한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 학년 전체를 자기 인생에서 아주 큰 트라우마가 남는 기억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 가기가 싫어지게 되고 어른들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뭐 공부도 싫어지고 막 이런 현상까지 다 빚어서 사실 이제 내 자식만 생각해서 한 사람의 교사를 공격하는 일은 한 사람의 교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반 전체를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후임으로 일주일 단기 강사가 다녀갔고 이후 세 번째 담임으로 기간제 교사가 투입됐습니다. 그도 고초를 겪었습니다. 경력 2년 차의 청년 교사는 교직에 계속 몸담아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게 저희 제가 가야 하는 그런 길인지. 선생님 사연 요청 되세요? 임병주 선생님인데요. 애들한테 네. 안 보라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등을 치는데요. 애들한테는 다 물어보세요. 다 그랬다니. 주로 어떤 상황일 때 그런데요? 아재가 바닥에 앉아있다가 자세가 살짝 흐트러 일어나서 그를 누르고 간대요. 애기가 아프다네요. 그럼 말도 안 보러 하시고. 애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예. 무슨 소리 하시세요? 미치지 않고서요? 어제 저녁에 그만 듣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요. 학교 가시다가 진짜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거 못하게끔 하고 오늘 지금 애기 학교 안 보내는 애들 보냈거든요. 3시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마 학교로. 처음엔 되게 놀랐죠, 이제. 왜냐면 그 아이도 되게 장난을 많이 저랑 장난을 많이 친 상태고 먼저 와서 매달리고 이제 몸통박치기도 저한테 하고 그런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막 이렇게 엎드려 있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도 이렇게 여기 툭 찌르면서 바른 자세 이런 식으로 내가 바른 자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아동학대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달 받았는데 자세가 흐트러진 남학생들에게만 어깨를 펴주거나 옆구리를 찔러 바른 자세를 하도록 했다는 선생님. 임병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이제 콕콕 찔러가지고 자세도 새로 잡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지도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지도를 받은 적들이 있었어요? 다 받아봤어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여러분이 혹시 그게 아프다거나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들었던 적은 있어요? 웃으면서 잘해요. 웃으면서? 애들이 막 바닥에 누워가니까 웃으면서 진짜 즐거워 보여요. 그 선생님이 좀 떠나실 때는 마음이 어땠어요? 아쉬웠어요. 그 쌤이 다 힘들면 참 좋겠다는 게.
저의 스스로도 조금 이제 혼란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이거를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가, 뭐 다른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아이한테 지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이상의 그런 스트레스를, 민원 전화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런 지적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혼란스럽게, 저를 계속 혼란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 9월 드디어 정규 교사가 전입을 와 5학년 학급의 새로운 담임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에겐 다섯 번째 담임 선생님. 선생님은 한 번도 싫다 하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니 그 계획적으로 잘 하시고 계셨는데, 저희가 9월 5일, 6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담임을 맡자마자 그 주에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수학여행. 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A씨 아들이 목이 너무 마르다며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5학년도 다 있잖아요. 5학년 있는 4개 있는 대로 좀 가주시라고 해주시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하나도 없고 거기 인센터가 없네요. 전달하겠습니다. 하시고 전달해주세요. 네. 선생님께 전달하시고, 전달하셨다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금? 네. 복용하는 약 때문에 입마름이 심하다는 학부모 A씨의 자녀. 왜 꼭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떤 심정일까요? 가방에 물을 잘 넣고 다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네. 근데 수학여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학부모 A 씨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이 일로 교감에게 재차 항의했습니다. 저희 애들 물을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그런 앞에서 바쁜데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사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안 사겠다는데요. 어머니 다 버는 데서 아니고 나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나 목말랐니? 어느 사람 3명이나 있었던데요? 우리 때 교감 선생님은 애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 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 물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A씨는 담임교사에게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건강 상태, 주의사항을 인수인계 받았는지 물었고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자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학부모 A씨가 담임에게 전달한 7가지 체크사항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불안하면 의자를 뒤로 젖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프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방임, 전 담임의 과실 여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교사는 육아휴직을 했고, 지난 9월 말 다섯 번째 담임이 떠났습니다. 여섯 번째 담임은 3주일 계약의 임시 강사. 희한하게도 교육이 서비스가 돼버렸어요. 네, 서비스 제공자로서 교사, 네, 서비스 향유자로서, 네, 소비자로서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죠. 그만큼의 일을 해주셔야죠.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는. 그건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가정에서 일단은 학부모들이 교사 학교에 대한 존중,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그런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계속 훈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소홀히 되고 그렇게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5학년 마무리까지 4개월. 그때까지 학급을 맡을 수 있는 7번째 선생님을 찾고 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한번 지켜보고요. 네네네. 네, 지원자 있든 없든지 간에 담당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께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번 연락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지금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화를 회피하시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근무할 수 없다거나 이런 대답을 하고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학생들은 이 혼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요즘 이 5학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뭐 편하게 좀 얘기해 줄 사람 있을까요? 쌤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얼마나 좀 선생님들이 바뀌셨어요, 지금? 세네 번? 아니야. 6번 넘게 바뀌었어. 뭐지? 체육쌤. 체육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임병주 쌤 전에 쌤이라고 그 쌤이셨어.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6명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저 자꾸 바뀌니까 어때요? 진도를 좀 늦어요. 계속 안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그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도도 잘 안 나가요. 진도가 자꾸 안 나가는군요. 다르니까. 보통 학생들은 진도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여기 반은 학생들도 진도 걱정이 좀 되나 봐요? 선생님 교육 바뀌니까 표시를 해놔도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진도가 바뀌기도 해요. 평화로웠던 작은 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태에 학부모들도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진짜 속이 상해요. 이 일들을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 봐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진짜 너무 염려스럽고. 저희도 처음에는 선생님들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 근데 나중에 민원 내용을 보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못 버티겠다. 그냥 저희 그냥 학교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냥 담임 선생님 놓고 아이들 그냥 장난치면서 그냥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제발 여기서 멈춰달라고 하고 싶어요. 저희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좀 멈춰주시라고요. 지난주 M초등학교 교사 4명은 학부모 A씨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악성 민원은 다른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이게 지속 반복적이고 나중에는 교사 사체를 괴롭히려고 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일종의 격리나 분리 개념의 그런 조처가 강력한 조처가 필요해요. 특히나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가 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직도 제일 힘든 게 뭐냐?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얘기합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호성을 이제 국회가 입법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모호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줄 때라고 보여집니다.